정부가 주요 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공식화했습니다.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국내 복귀는 물론 제3국 이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재배치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산업부는 아세안과 미국, 중국을 3대 주력 시장, 중동, 중남미, 유럽연합을 3대 전략 시장으로 정하고 각 지역 분야별 맞춤형 전략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제3국 이전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키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